이재정은 간단하게 의사진행 받아가세요. 예, 5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개인 이재정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정 그리고 야당만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응당 나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자존감을 물릴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요, 절대 권력 앞에 비굴하게 숨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약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자존감을 무너뜨려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 자존감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병우 수석을 비호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존감을 버리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률 얘기하시는데요.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중인 형사 사건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이 양해되진 않습니다. 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수사에 관여해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공직 수행에 적절함,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통해서 공직을 방해했는지, 공직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국정감사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겹쳐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를 배제를 한다면은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합법적인 권력은, 합법적으로 수행된 권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견제를 받는 반면에 위법한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그리고 법률의 오도한 해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국회의원의 그리고 국회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